집 1번 문제입니다. 촉촉히 젖은 눈썹이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그늘을 들이우면 이것에 애간장이라도 녹일 듯 애틋한 표정이 되곤 했다. 작품 속 이것은 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. 무엇일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답판 들어주세요. 바위, 목석, 목석. 바위냐, 목석이냐. 이 문제의 정답,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? 바위요. 바위같이 지금 굳건하게 얘기하는 느낌입니다, 지금. 바위는 아무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위의 애간장이라도 녹일 때 듯한 표정이 된다는 거. 저 근데 답판 보니까 밀양여고 박종현 선생님 아들 아님. 아들이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요? 네, 그 저희 아버지가 밀양여고 사회문화 선생님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 학교에서 저와 자꾸 모르는 여자 고등학생들을 자꾸 중매를 하시거든요. 사진도 막 보여주세요.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그 여자 친구들한테? 얘 봐라, 얘 어때? 와. 보면 어때요?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.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? 네, 아직 너무 일러요. 아빠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 좀 마음이 어떻다고? 자꾸 학교에서 내 이야기 하면서 여고생 애들이랑 자꾸 중매를 하는데 너무 민망해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정답은 목석입니다.